자, 오늘은 교리와 승약 71편부터 75편까지 다루겠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별별 경험들 다 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다든지, 비난받는다든지, 주로 근거 없이 그랬던 경험들 있으시죠? 특히 어려운 점이 뭔가요? 그렇게 막 일방적인 편견을 가지고 막 우리 비난해 올 때. 그들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떻게 대답하는 거를 어떻게 갑자기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럴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설명해야 될지. 일단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저는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는 분들이 또 목사들이 또이 동네 살다 보니까 있어요. 말이 저는 목사님 제가 바보 같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똑똑해 보인대요.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왜 내가 거기 다니겠어요? 거기 안 다니죠, 똑똑하면. 그런 식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응대하기가 쉽지 않죠. 뭐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예, 각 경우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응대해야 될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 교례서 71편에서 어떤 방식으로 응대하는 것이 좋은지, 주님이 제시하신 방식은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즈라부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이 사람 당시 꽤 골칫거리였던 것 같아요. 이 부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자, 그 기억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그 에즈라부스는 원래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우리 시드닐 리구든도 그 목사 출신이잖아요. 네, 에즈라부스는 우연히 그 몰몬경을 읽게 되었고 이제 흥미를 가져서 선지자 조셉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도 그 선지자가 오랫동안 이제 류마티스로 팔을 못 쓰게 된 여성을 이 팔을 고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걸 보고 개종을 한 겁니다. 그 표적을 보고 개종을 한 거였죠. 근데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권을 받고 선교사 부름을 받았었는데, 미주리까지 오가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 신권도 받았고 했으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해서 사람들을 이제 대거 예, 이끌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맛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선자 조셉과 의견 충돌도 있었고요. 자, 오하이오로 돌아가 오더니 공공연하게 이제 선자를 비난하고 결국은 오하이오 스타라고 하는 이력 신문이 있었는데 이 신문에다가 이제 교회를 비난하는 이제 편지들을 기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총 9번에 걸쳐서 온갖 이제 교회에 대한 비난들을 게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조셉 스미스는 사기꾼이고 그가 받았다고 하는 게시들을 감해 보면은 이제 사람들한테서 돈 뜯어내려가는 술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이 부스로 인해서 오하이오 주 내에서 교회 인상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부스의 그런 비난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식으로 응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나요? 그렇게 신문에다가 막 글을 써서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똑같이 신문에다가 반박 기사를 쓴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기 위해서 그의 명성을 깎아내린다든지, 보통 이게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른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우리 선지자 조셉이 이때도 아직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굉장히 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부스 건으로 인해서
잠시 번역하는 일 중단하고 내가 지시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하시는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같이 주가 너희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와 시드니 리크돈에게 이르노니, 내가 뜻하는 바대로 너희에게 주어질 영의 분량과 권능에 따라 너희가 너희 입을 열어 나의 복음과 왕국의 일을 선포하며 정전을 들어 왕국의 여러 비밀을 해석함이 내게 필요하고도 적절한 때가 진실로 이르렀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알려질 때까지 얼마 동안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교회 회원에게 선포하라. 진실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얼마 동안의 사명이니라. 아이, 감사합니다. 뭘 하라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보기에는? 특히 한번 1절 봐보세요, 1절. 주님이 되셔서, 내가 예. 뜻하는 바대로 너희에게 주어질 영의 분량과 권능에 따라 너희 입을 열어 나의 복음과 왕국의 일을 선포하라. 예, 나의 복음과 왕국의 일을 선포하라.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선교사. 예, 선교사업이죠. 선교사업입니다. 아니, 이 보수 때문에 그 신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안 좋은 눈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선교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선교사파라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이게 좀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이게 선교. 한동안 일을 하라고 하세요. 이게 너희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 그 형제가 비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이 떠났으니까 선교 예. 사업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이 다시금 오게 되면 또 오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뜻이 아닌가 싶어요. 영을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뭐 우리 인류의 맥스웰 장로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여기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주님께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의 의사소통을 돕고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경전과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표현처럼 영감의 언어로 소통하게 하는 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일의 열쇠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반대자들의 그 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한다. 우리 메슬 장로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의 인도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영을 입지 않으면 가르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사탄의 생각이 주입되기 쉬우니까 네. 그 영에 힘입으면 주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보면 뭐 투구도 있고 가슴판, 그죠? 허리띠, 신발, 방패 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딱 하나 있네요. 검이에요, 검. 근데 무엇이 검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시나요? 예,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검. 그리고 우리 메슬 장로님 말씀을 보면은 이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무기가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인간이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보다도 가장 가슴을 찌르는 가슴을 그 어떡하가
좋은 그 어떤 말씀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크다고 봐야죠. 그거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용기도 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지만 인간의 뜻으로 하면은 자꾸만 주저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를 상대방이 상처를 주지 않고 변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상처를 주지 않는다. 상처를 주지 않는 스타일의 얘기는 상대방이 무장을 해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상처를 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방어하게 되죠. 예, 깊은 통찰을 또 예, 보이셨어요. 실제로 우리 몰몬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어떤 다른 수단보다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엘마가 했습니다. 그렇죠. 엘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건 제가 읽을게요. 또 이제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 참으로 그것은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더라. 그리하여 엘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사실 조레민들이 니파인들을 배신해서 레이민인들과 결탁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니파인들 정부에서는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 조레민들의 시도를 저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엘마가 일단 잠깐 내가 먼저 가서 노력해보겠다. 그러면서 하는 엘마의 말이에요. 일단 말씀을 전해야 된다. 했는데 말씀을 거절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제가 처음 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비난 또는 내 개인의 신앙에 대한 비난 이런 도전 이런 것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이런 식으로 다른 것보다 내 간증을 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복음을 담담하게 증거했을 때 오히려 효과가 있었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목사님하고 감리교회 목사님하고 대면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교회 다녔었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집에 신방 놓으셨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몰몬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호기성도 교회 회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저를 불러서 남편과 함께 몰몬경을 버리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교회를 나오라고 했고 제가 교회를 이제 참석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제 앞에서 여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우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희 뒤에서 또 제가 저기 이단교회 다니는 뭐 그러면서 초선수 분하고 아무튼 자기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정면으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간증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네네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몰몬경을 버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생각이다. 큰 경험하셨네. 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또 예. 예. 저는 이제 저희 아마 우리 스테크 회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와드나 지금 저희 김포 와드와 청라 와드가 이제 통합이 곧 앞두고 있는 저기 금암 지역에 지금 우리 지금 교회를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곧 8월 말이면 다 준공이 끝납니다. 헌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1년 반 전에 거기 동대표분들이 다섯 분이 있는데 전부 다 여자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좀 요청하려고 만나러 갔는데 그분들이
저희도 가니까 동대표 회장님이 저희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커피나 녹차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신 세 분들은 커피 녹차를 안 드시니까 다른 차로 드시는 차 준비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커피, 녹차, 술 이런 거 담배 안 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차를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마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은 다섯 명이 전부 다 교회는 안 다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반대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못 들어오게 반대했던 이유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은 어느 애 엄마가 갑자기 동대표 회의실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주 나쁜 교회, 정말 이 동네에 들어와서는 안될 교회가 이 동네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동대표님들이 많이 협조해달라고 방해, 거기를 좀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은 그 동네 안 사고 딴데 이사 가버렸는데 그분이 부탁해가지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를 못 들어오게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이 우리 교회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김포와도 왔다 갔고요. 청라와도 뭐 부천와드까지 다 인천 일와드까지 다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보면서 저희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사이트를 많이 봤더라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거 부분 물론 안 좋은 말도 있지만은 이 교회를 저희 교회를 이제 알아보니까 이 교회가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나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참그 좋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반대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빨리 소음 안 나고 빨리 해서 이 건물을 지어주고 좋게 아름답게 지어주십시오 하면서 이 동네 오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잘해주시면 아마 선교 사업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까지 그런 아주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랬듯이 저희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지만은 아까 그런 분처럼 교회를 알아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저에게 간혹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 와서 이런저런 일을 상의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경험을 제가 겪었습니다. 아니,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난리도 아니었죠. 저도 기억합니다. 온 동네에 현수막 붙이고 아파트에 뭐 이렇게 붙이고 대사보까지 붙이고 하면서 우리 교회 심지어는 우리 선교사들이 둘씩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장로 둘, 자매 선교사 둘 다니고 있는데 그거 둘이 동성애자들이다. 이 교회 들어오면 큰일 난다.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글들을 붙여놓고 있었어요. 근거 없는 비난이죠.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거기 좀 강력하게 대처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거기다 어떤 비난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이제 공격한다든지 하지 않고 우리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공청회를 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를, 오히려 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가르치는 기회를 마련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다른 교회가 됐으면은 우리 교회처럼 대응 안 하고 아마 엄청난 힘으로 아마 누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죠? 예. 아니, 실제로 우리 교회와 계약하고 있는 그 법인에서는 이제 이건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가자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지역회장단에서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우린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 그냥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 말씀이세요.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대응을 할때 우리는 좀더 그리스도와 같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따르도록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미리 원고를 준비하거나 어떤 정해진 공식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것이 아닙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다르게 대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응할 때 각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다행히도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다. 참 제자들은 영의 인도를 구할 때 각 상황에 맞는 영감을 받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참 제자들은 주님의 영을 불러오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참 제자들은 주님의 영을 불러오는 방법으로 대응한대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영을 불러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반대하는 사람, 우리 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한테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영을 불러오는 방식의 대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영을 물러가게 하는 방식의 대응이 되는 건가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3개월쯤 됐을 때 네. 일어난 일인데요. 그 지역에 그 신학대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주기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토론을 벌려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이제 돌이켜 나중에 알은 사실, 안 사실인데, 그런 그 둘씩 와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고 하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 동반자하고 같이 약속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노트에 적어 와가지고 핵심이 되는 것이 삼위일체였습니다.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얼마나 약을 올리는지 그때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맞선 거죠. 뭐 얼굴을 붉히고 언쟁을 한 거죠. 제 동반자가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그 내 동반자가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얼굴만 그 조금 표정만 바꾸지 전혀 그 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관여를 하지 않고 보고만 있어서 좀 서운했는데 나보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정장로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정장로가 죄를 졌다고. 아 그래 지금 분해가지고 죽겠는데 마음속으로 못 이게 먹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숙소에 돌아가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동반자 모임 특별히 해야겠습니다. 난 무슨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맞서고 얘기하고 준비되어진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 내지는 이 복음을 정면으로 알면서 그렇게 아까 부스라고 하는 형제처럼 개종을 일시적으로 했다가 이제 비난하는 대상이 됐지만 개종도 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면서 그러니까 알아도 슬쩍 아는 거죠. 그냥 대충 아는 거죠. 수박 거닫기식으로. 그래가지고 와서 정면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나중에 이제 그 대구에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 영어를 좀 하는 그런 신학대 출신이 와가지고 제 동반자하고 맞섰어요. 제 동반자 굉장히 똑똑했는데 BYU 여섯 사람 장학생 여섯 사람 중에 하나 듣는 그런 똑똑한 장로였는데 아, 나 못지않게 이렇게 맞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동반자를 찾고 이렇게 억누르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조용히 나도 이런 경험을 했다. 맞서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 장로도 역시 나처럼 승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반격하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하고 맞서면은 절대 안 되고 정말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참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상대의 말도 인정을 하나 이렇다 그러니까 이걸로 논쟁을 하지 말자 하고 돌려보내야 그 말을 더 하지 않아야지 그 자리를 피해야지 계속 맞서고 얘기하면은 목소리만 높아지고 교회에서
절대 그런 분쟁하는 것에 변호사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뻔한 거예요. 결론이 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보고 그랬을 때 아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이 독도 땅 독도가 우리 땅인 줄 알면서 계속 헛소리하고 하는 그런 자꾸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맞서는 일이 없이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설득하고 얘기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참고 맞서지 말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맞선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상대방과 대적하는 거죠? 그 자존심 때문에 때문에 막 기분이 나쁘죠.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제 일제 써놨는데 저는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맞습니다. 생긴 거죠. 예, 예. 절대 맞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그 전두환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그 장관 그 문화부 장관이 있었어요. 이순자 그 대통령 부인의 그 삼촌인데 그때 그 지금 거기에 그 터널이 생겼는데 그 터널 그 바로 그 터널 위가 그 아파트에 지금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네. 아파트 옆으로 그 터널을 파기로 돼 있는데 그 장관 집이 헐리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바뀌어가지고 우리게 정 가운데로 다 그냥 그 터널에서 땅이 뺏기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우리의 지도자들 이제 그 미국에다가 그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상했다고 이제 여기 한국 지도자들이 씩씩거리고 이제 미국에 건의했는데 뭐라고 답이 왔는지 아세요? 교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떤 거 있는 거예요. 그냥 내줘라. 돈 1원도 받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헐고 내줘라. 그래가지고 성경 아주 정 가운데로 터널이 뚫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회원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래 맞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주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어떤 권역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주위에 발전이 된다면 그냥 땅을 내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밑으로 터널이 생긴 거예요. 그게 원래는 아파트 밑으로 터널이 생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권력과 백을 이용해가지고 푸시했는데 교회에서 그냥 지역 발전이 된다면은 내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 본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어떤 이익을 따져가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감모의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아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멋진 교회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근데 분쟁이 있는 곳에 영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맞서는 것 또는 설복시키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과 배치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을 불러오는 방식일까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렇죠? 그 상대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대한다. 예, 네.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질문 좀 다르게 해볼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방식의 응대. 이게 반대자와 응대하면서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응대한다는 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고 이게 이 성패에 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혜일 장로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영이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한지. 각 상황에 영감을 받아서요.
상황에 영감을 주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상황에 맞는 영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죠.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우러날 테니까. 네. 적대시하지 않으면 이제 서로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만약 반대 입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영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결법을 방법을 모르는 상황이라도 이제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주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그러니까 제 동반자가 그 한 네. 얘기를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설사 정장로가 그 자리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네. 논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정장로가 지녀야 할 선한 영은 이미 다 떠나버려가지고 악한 영만 남아있는다는 결론을 얘기를 해줘서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죠. 그 한참 뒤에 아 정말로 따뜻한 그 사랑의 영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그거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게 맞서버리면은 영은 다 달아나버리고 선한 영은 다 달아나버리고 악한 영만 그냥 부업을 끓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영만 악한 영만 불러들였지 선한 영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며칠 동안 괴로울 거라는 게 나보고 며칠 동안 그 못 이게 먼 분 때문에 성실히 도망가버린다 화를 내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불러오는 응대 방법 즉 사랑이란 얘기죠. 사랑 사랑이 그 중심에 돼야 된다. 여기 말씀하셨네요. 이해. 사랑을 느끼는 거. 사탄 누군가 말씀하실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사탄이 원하는 거는 예. 저희 상대방과 똑같이 맞대응했을 경우에 우리는 마음속에 다툼의 영이 자리잡게 됩니다. 다툼의 네.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면은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저희는 이미 주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말씀하고 계신 여기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툼의 영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아까 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각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은 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즈라 부스로 인해서 야기된 이 문제에 교회는 그렇게 대응했습니다. 부스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이제 교회는 이제 원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태도를 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노력 끝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주변 여론이 싹 바뀌었다고요. 그렇게 신문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했던 그 모든 것이 잊혀져 갔고 주변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방식대로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주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져서 형통할 무기가 없느니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 그런 수단들 가운데는 형통할 것이 없대요. 결국은 우리가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오로지 음성을 높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72편으로 넘어갑니다. 72편으로.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이냐 보시면 1831년 12월이에요. 그 교회 초대 감독이 누구죠? 이름 기억나세요? 에드워드 파트리지. 그렇죠.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이죠. 그 사람이 첫 감독이에요. 이 파트리지 감독이 조셉 스미스와 장로들이 다 미주리로 가서 선교 사업을 했었잖아요. 한동안 가면서 예, 선교 사업하고 또 미주리 잭슨군에 땅 매입하고
거기 헌납하고 이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파트리지 감독에게, 감독과 그 보좌들에게 너희 가족을 다 미주리로 이주시키라고 지시하셨어요. 감독으로서 시온, 즉 당시 미주리의 시온을 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지명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당시 교회는 이제 두 군데가 중심지가 되었어요. 하나는 이제 오하이오주의 회원들이 있고 또 미주리주의 회원이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미주리에 가 있으니까, 시온에 가 있으니까 오하이오주에는 감독이 없는 겁니다. 오하이오에서는 헌납의 법에 따라서 이제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로 주님과 이제 상의를 했고, 이제 주님께서 새 감독을 지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서 요거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우리 3절부터, 자, 72편입니다. 혹시 자기 영전 보시는 분들은 72편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진실로 이 일에 있어서 너희는 지혜롭게 행하였나니, 이는 주께서 모든 청지기 손의 현세와 영혼에서의 그 청지기 직분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이니라. 무릇 현세에서 충실하고 지혜로운 자는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를 상속하기에 합당하다 여겨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포도원의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은 나의 포도원의 이 지역에서 나로 말미암아 임명될 감독에게 각자의 청지기 직분의 보고서를 제출할지니라. 예, 고맙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로 보이는데 사실 두 가지를 설명하신 말씀이세요. 여기 청지기 직분이 두 번 나오죠. 여기 청지기.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현세와 영원의 청지기 직분의 보고서 얘기하셨고요. 하나는 감독에게 보고서 제출하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일단 두 번째 거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헌납의 법, 아직 11조의 율법에 따라, 그러니까 11조를 지켜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기 이 감독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 청지기는 우리 헌납의 법에 따라 살 때 어떻게 하죠? 자기 재산을 감독을 통해서 교회에 헌납하죠. 그리고 감독과 상의해서 내 가족에 필요한 재산을 할애받죠. 이때 이 각 가족들은 이 재산의 소유자라기보다는 청지기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청지기들은 이제 자신이 교회로부터 받은 뭐 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소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고할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한 청지기 직분의 보고서를 제출하랍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도대체 우리 조셉 B. 워슬린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어떤 교회의 영원도 해임시키지 못하는 영원한 부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신 부름입니다. 이 영원한 부름에서 여러분은 다른 모든 부름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지기 직분을 갖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이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고 보살피도록 주신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장차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지상에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업무 보고서는 우리가 큰 심판의 날에 주 앞에 서게 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떠한 교회 요금도 우리를 해임시키지 못하는 부름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부름이에요. 우리가 무슨 부름을 가지고 있죠? 한번 워슬리자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부모의 부름 아니에요? 청지기 직분,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고 보살피도록 주신 영광스러운 책임.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고 보살피도록 주신 영광스러운 책임이랍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라 그랬으니까
네.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 정직하게 또 그렇게 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책임을 하는 거 아닌가? 오, 자신의 인생인가요? 자신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았냐에 대한 책임인가요? 뭐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계명 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한 자신을 관리하는 책임. 예, 자신을 관리하는 책임. 그렇네요. 여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방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자신이 죄를 지었느냐? 그렇죠. 짓지 않는 것 않도록 노력하는 거. 죄를 지었으면 예. 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거. 예. 회개. 그렇죠? 또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 뭐 다. 봉사와 희생.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지상생활의 목적은 발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뭐 하나님의 자녀로 뭐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비유들 가운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갖고 야 보고해. 너 어떻게 했어? 내가 맡겨놓은 거 갖고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 이렇게 어떤 비유인지 기억나세요? 예, 달란트의 비유. 예, 달란트. 이 달란트는 지금 이제 영어에서는 재능 그렇죠. 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관리하고 키우는 것도 역시 예,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청지기 직분.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제출하랍니다. 예, 어떤 보고를 해야 될까요? 아, 참, 요전에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또 영어 도서도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해서. 그 영어에서 우리가 책임이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영어 좀 공부하신 분은 이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하나는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책임이죠? 번역하면 책임이요. 그런데 네. accountability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도 번역할 때는 책임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네. 제가 저는 이 교회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도력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responsibility도 있지만은 accountability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속으로 뭐야 똑같은 말이잖아. 뭐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우리 이제 종교교인 형제들이 이제 토론한 적이 있어요. responsibility는 말 그대로 성과예요. 결과를 낼 책임입니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낸 일을 완수할 책임을 지는 것. 그게 리스폰스빌리티예요. 교수님, 네. 예. 이 보고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지상에서 의롭게 생활하고 그 저 장마세표로 갔을 때에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그 또한 우리에게 예비 거처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을 우리가 그분께서 하시는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뭐, 예. 이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식의 보고인지 이게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거는 설명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오랜 토론이 필요했는데 뭐냐면은 예, 뭘 설명하냐면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졌었고 나에게 기대되는 게 어떤 것이었고 나는 어떻게 계속 노력을 했고 성과가 있었다면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왜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 혹시 기대한 성과를 못 냈으면은 왜 못 냈다고 생각하는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은 저는 다음 단계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기 평가를 하고 더 발전하기 위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첫 번째 responsibility보다는 accountability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여러분 성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성역 대상자 중에 그 활동 회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책임감을 느끼겠죠. 이 저 활동 회원을 어떻게 쓰는지 다시 교회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어떤 일에 예. 결과보다는 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예. 과정이 뭐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건 나쁜 것이 아니고 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결과다. 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만약에 우리가 너는 어떤 결과를 냈니? 주님 앞에 섰을 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심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까요? 우리에게. 그 심판의 시간은 예. 자기가 성과를 냈던 어떤 결과를 보고하는 자신의 능력, 자신이 얼마만큼 그 일을 행했는지 자신의 능력을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성과,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었던 주님의 영으로 내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일들을 설명하는 그 시간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방법이어야 되지 않는가. 루시퍼가 자신의 영광,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영광을 떠나서 아, 내가 이만큼 했어요 하고 나 자신을 돋보이고 나 자신을 칭찬받고자 보고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내가 설명해야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의 은사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 결과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시 좀 설명하자면은 네. 그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네. 과정의 방법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방법으로라도 결과에만 도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네. 한다면은 그것이 결과만 가지고 따진다는 건 아니고 과정까지도 선하고 아름다운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accountability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아니, 두 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사탄이 제시한 것이 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영감에 따라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그러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어떠한 종류의 보고서인지. 대학교 예. 그 대학원 과정에서 이 네. 우연히 이 얘기로 토론을 한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까도 말씀 그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성과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account는 하나의 계산 속입니다. 계산. 그러니까 경제학 용어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적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실적을 얘기한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종교인으로서 그때 입장을 조금 설명을 했는데 responsibility는
끝까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비슷한 그 책임감에 의해 가지고 책임감이 뒤따르는 거죠. 보증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 사람 상대를 보증해 준다는 것은 책임감, responsibility는 그걸 의미하는 거고, account는 실적에 의해서 말하자면 철저히 계산되어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러니까 은행 용어, 그러니까 경제학 용어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합해진 것이 아주 결정적인 그 우리에게 좋은 리더다. 그게 리더십에서 나온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증을 한 이유가 당신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쓰신 리스폰스빌리티를 하신 거고, 어카운트는 감독이 정확하게 감독의 직분으로서 창고를 지켜야 하는 일을 할지 회원을 지켜야 하는 일을 할지 이런 것은 계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카운트빌리티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서 이게 같이 믹싱이 되어진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 을 얘기 결정적으로 해주는 거 아니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일이 기억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해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위 상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회사에서 하는 보고는 달라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목표가 얼마였고 그 달성을 했는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예, 뭐 승진한다든지 뭐 이런 걸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이제 제 상사와 접견을 할 때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 물론 이 성과 수치를 평가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발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은 자신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는지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그 요즘 그 청년들의 이제 정규직 등록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너 이거 책임져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상의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 실패,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주님과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보고할 때 단순히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보고하는 것과 나의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줬었는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나의 실패는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 심판의 자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자리도 역시 나에게 배움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공포스러운 자리나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자리가 아니고 나에게 큰 영감을 주고 나를 더 북돋아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주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조직이 하는 일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감독 부름, 그죠? OIG의 새로운 감독 부름에 대한 이야기였죠. 8절에 보면은 나의 종 누굽니까? 뉴엘 K. 휘트니를 지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셨어요. 우리 뉴얼이란 이름이 같은 이름이 나와서 좀 혼동될 수 있는데요. 이 뉴얼 나이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뉴얼 휘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혼동돼요. 이게 같은 사람인지. 자, 뉴얼 나이트는 폴리 나이트의 아들이고요. 예, 나이트 가족. 여기가 교회가 조직되기 전부터도 스미스 가족하고 예,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가족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시온에 저기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콜스빌 회원들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뉴엘 케이 휘트니는 그 오하이오주에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2층 집에 아래층은 상점, 위에는 이제 예, 가족이 사는 공간. 그런데 굉장히 신앙이 강한 사람이고 선자 조셉이 처음 왔을 때 살 공간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와서 살아라 보살펴주기도 했고 또
휘트니 상점 그 위층에 2층에 방에 좀 약간 공간 있는 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교회 모임들도 많이 했고요. 특히 유명한 게 그 선지자 학교를 여기서 했어요. 선지자 학교 기억나세요? 선지자 조셉이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교회 교리를 가르친 그 학교가 있었. 그게 이 휘트니 이 사람 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뉴엘 케이 휘트니의 손자 손자가 올슨 F 휘트니 장로였어요. 이 사람도 사도 부름을 받았답니다. 1855년생이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만나보진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난 손자인데 이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네, 진정한 의미의 가족 역사입니다.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는 이 중요한 책임, 감독 직분을 맡는다는 생각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타고난 재능만 따져도 그 직분에 그보다 합당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질을 믿지 못하고 그 높고 성스러운 신뢰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그는 성스러운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호소했다. 저에게는 감독의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제님께서 제가 감독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신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친절히 대답했다. 제 말에만 의지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십시오. 뉴얼 케이 휘트니는 선지자가 권유한 대로 해보기로 했다. 그의 겸손하고 진심 어린 기도는 응답되었다. 고요한 밤 그는 고즈넉한 방에서 하늘에서 온 목소리를 들었다. 그대의 힘이 내 안에 있느니라. 짧고 단순한 이 말씀은 그에게는 온 세상만큼 큰 의미가 있었다. 그의 의구심은 동틀 무렵의 이슬처럼 사라졌다. 그는 즉시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제 흡족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부름받은 직분을 받아들이겠노라고 전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자기 이 어떤 부름을 받는데 내 자질이 나도 믿지 못하겠어요. 나는 이 일할 능력이 안 돼. 자질이 안 돼. 이런 식의 이렇게 신뢰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예. 사실 제가 77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79년에 지부장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사실 마음속으로 내가 그거를 받을 만한 능력도 없고 자신이 없어서 스테이크 회장단에게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는 그 부름을 받을 사람을 단상으로 올라오게 하더라고. 그래 올라오게 해가지고 옆에 앉아서 스테이크 회장단 그 접견을 한 그 형제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 말씀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중에 이 지부장의 부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을 때 그때까지 아, 도저히 내가 이것을 부름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갑작스럽게 바뀌더라고. 아, 그래요. 이분이 나에게 어떠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부름을 받아들였는데 그 후에 뭐 1개월, 2개월, 1년, 2년이 가도 이분은 나에게 그런 지부장에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 모든 지침서를 다 읽기 시작했어요. 초등회부터 네. 시작해서 모두 신권에 뭐 이런 이렇게 시작해서 스스로 그것을 터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한 듯한 하면서 그런 것을 큰 옷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정말 게으르지 않고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 같아. 저도 저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민 와가지고 그런데 하루는 스테이크 부장이 저에게 고등평원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네. 영어를 전혀 못하거든요. 알아듣지도 네. 못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 하라고 해서 근데 저는 교회에서 그 위에서 부름을 주면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국에서 배워서 왔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액티비티 체어퍼슨을 또 같이 해달래요. 액티비티 체어퍼슨 뭔지 아시죠? 활동위원장. 예. 예, 활동위원장이요. 예. 근데 그거를 했는데 그거 하려면은 1년에 각 와드 지부 전부 다 영국도 발표해야 되고 또 운동 뭐 축구든 야구든 또 운동회도 열어야 되고 또 스테이크 피크닉도 가져야 되고 또 그다음에 1년에 그 한 번씩 뭐 춤도 춰야 되고 해가 활동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8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토론토 스테이크에서는 모든 회원들이 다 알아요.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네. 사인은 제가 안 보고. 예. 예. 또 말씀할 때는 편지 읽듯이 올라가서 읽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영감을 도우시고 또 내가 영어를 못한 거 아니니까는 각 와드 집에 액티브 체어부스니 또 도움을 주고 해서 8년 동안 제가 그 액티브 체어퍼슨 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에서 그 부름이 없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끝났는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순종한다면은 내가 못해드려도 어떤 재미있는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줘서 그 모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름에 예, 부름에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은 언어장벽도 또 뛰어넘으셨네요. 예. 아, 예. 이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 영어 못합니다. 제가 감독이 예, 제가 감독으로 봉사할 때 그 감독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할 기회들이 종종 있는데 어떤 감독님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회원들이 부름을 주려고 그러면 부름을 자꾸 거절한다는 거예요. 대체 부름을 안 받아들려고 한다. 뭐 힘들어 죽겠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김포가대에 있으면서 제가 부름을 드렸을 때 우리 회원들 가운데 부름을 거절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95% 이상 다 부름을 받아들이셨어요. 뭐 그 감독님 얘기를 하려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였어요. 지금 자신은 이 부름을 받기 합당치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뉴엘 K. 휘트니 형제가 이 부름을 받아들이도록 선자 조셉은 어떤 방식으로 도왔느냐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질문은 뉴엘 K. 휘트니 장로는 이 형제는 부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부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두 사람에게 모두 한번 이런 질문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네. 먼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권유했고 네.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셨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여러 그 부름에 저도 부름을 받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나보다 더 이 직분에 더 잘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시고 나보다 더 많은 어떤 제가 사회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더 능력도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뭐 시간도 조금 할애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그 일을 더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저에게 부름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경전 공부하고 복음 생활에서 배운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부름을 주실 때 완벽하게 그곳에 그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완벽하게 이미 갖추어주신 사람만 부름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혹시 그런 완벽하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부름에 또 쓰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주님이 이 직분에 이곳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부름을 주실 때 그냥 부족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봤을 때 주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분이 우리 인간이 눈에 봤을 때 아 그래 그 저 자매는 저 형제님은 그 일에 충분히 적합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이 자매와 그 형제님은 그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딴 사람이 더 적합한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자신에게 의지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름을 주는 자와 격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지도자고 한 사람은 부름을 받게 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부름을 주는 자와 부름을 받는 자가 공이 이해해야 되는 원리가 뭡니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부름이죠. 예, 감독님이 주시는 부름이 아니고 예, 주님이 주시는 부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름을 주는 사람은 이 부름이 주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죠. 선자 조셉이 한 게 뭡니까? 이 부름이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주님께 직접 확인하도록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주는 사람은 이 부름이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주님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내 지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부름을 받는 사람은 이 부름이 네, 앞에 있는 감독님의 입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면 무조건 모든 부름은 다 받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토론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감독님이 나에 대해 다 모를 수도 있고 주님에게서 오는 부름임을 확신할 때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도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고 확신할 때는 그 부름을 받아들이고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팀볼 회장님께서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 받으셨어요. 팀볼 회장님이. 그래서 처음 부름을 줘야 되겠다라고 한 게 그 스테이크 내 청소년들과 관련된 부름이었어요. 아마 청남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수고 끝에 한 젊은 형제를 이제 떠올렸고 그 사람을 접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제가 보기에 형제님께서 이 부름을 수행하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부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형제가 회장님,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제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부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거절을 했대요. 킴블 회장님이 예, 충격을 받았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회개하고 많이 기도하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주님께 다시 기도하고 여전히 그 형제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확인하고 다시 접견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형제님, 주님께서 형제님이 이 부름을 수행하기 원하십니다. 자, 이 부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했더니 군만 않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잊고 예, 그 부름을 받아들였답니다. 자, 부름을 주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해요. 예. 부름을 주는 사람은 주님과 그 회원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원리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고 가정 내에서도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도우려고 할 때도 성역자에게도 공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절대로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동호는 자녀와 주님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이제 지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우리 선지자 조셉은 이걸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주님과 그 본인이 직접 연결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뉴엘케 휘트니 이 형제 모범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많아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응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때의 힘이 내 안에 있느니라. 이거 무슨 말인가요? 우리 이거 휘트니 형제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울리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해주면 예. 내가 너를 인정하면 너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날만 믿어라. 주님만 믿어라. 주님에 의지하라. 네 힘에 네 능력과 힘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막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름을 받아들이고 충실하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그 화곡동 쪽에서 살다가 네. 고강 쪽으로 이사를 이사한 지 3개월 됐을 때 스테이크 회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감독 커시하겠다고 감독을 해야 할 수밖에. 근데 이미 감독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를 나는 들었고 그때 고등평이었는데 제가 그렇죠. 이미 고등 그 다른 분이 감독으로 해서 지금 3개월인가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분이. 근데 날 보고 감독을 갑자기 감독 부름이 되었더니 그래서 제가 한 5분을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은 그때는 거의 50대 그 거의 내 나이에 그 부름을 감독으로 준 부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왜냐면 환갑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요새 환갑이 뭐 나이 같지도 않은 환갑 얘기냐고 내 친구들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그래서 너무나 황당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게 꼭 해야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더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니까 황당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1년쯤 지났는데 이 또 스테이크 회장님이 이제 다른 스테이크 회장님을 부를 받으신 분이 이건 내 스테이크 회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님이 스테이크 축복사로 부름받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건 너무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스테이크 회장님 실수하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 부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부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30분 만에 그 통보가 30분 만에 안수를 받았어요. 저기 축복사로.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제 축복문을 읽어봤어요. 30년 넘게 그 축복문을 제가 읽어보고 자고 읽어보는데 끝에서 여섯째 단인가가 내가 축복사로 부름받을 것이라는 것이 딱 나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단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 이게 주님의 부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면서 지금도 제가 이성적으로는 제가 축복사인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은 부름이라는 것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감독님이 한 번도 이렇게 내가 접견했을 때 거절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그것은 그 하나님께 엄청 기도를 하시고 영감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에서 부름을 축복을 부름을 주는 그런 감독님이셨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 모순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한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부르시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름 주시고서는 무책임하시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휘트니 형제는 그대의 힘이 내 안에 있느니라. 이 휘트니 감독은 1850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 부름을 받은 게 31년 말이었으니까요. 20년 가까이 감독으로 봉사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교회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대변해주는 또 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예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